반갑습니다. 네, 또한 주가 또 후딱 이렇게 지나갔네요. 자, 한 주간 제가 저번 주 알려드렸던 운동 열심히 해보셨습니까? 자, 이제 봄이 오나 싶은데 곧 이제 여름이 될 거예요. 이제 몸매 관리에 이제 신경을 쓰실 건데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 오늘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온몸의 6대 관절을 다 순환시켜서 몸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체조인데요. 접시 돌리기라고. 자, 오른발 오른손을 앞으로 한번 내밀어 보실 겁니다. 손바닥 위에 접시가 올려져 있다고 상상하실 겁니다. 실제로 접시를 올려놓고 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자, 앞으로 자, 왼손은 허리를 감아주시고 자, 그대로 접시를 안으로 돌려주실 겁니다. 접시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뒤로 갔다가, 자, 머리 위에서 이듯이 크게 상체를 뒤로 젖혀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요렇게. 자, 이제 반대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시를 옮겨주시고, 네. 안 깨뜨리고 잘하고 계시죠? 자, 반대편. 자, 왼손, 왼발 나왔습니다. 안으로 돌려서 뒤로 갔다가, 자, 머리 위에서 이듯이 상체 뒤로 젖혔다가 다시 감아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셨으면 쌍접시 돌리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양쪽에 접시를 올려주시고, 자, 앞으로 접시를 감아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뒤로 보냈다가 머리 위에서 X 크게 이어서 상체 뒤로 젖혀서 제자리로 감아주십니다. 네, 너무 쉽죠? 좌우뇌 밸런스도 맞춰주고요. 이제 몸에 온몸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순환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다이어트 체조였습니다. 자, 한 주간 열심히 화이팅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